오늘 갈라디아서 16번째 강의인데, 오늘 그 전체에 걸친 내용은 참 내용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좀 큰 범위 안에서 한절 한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걸친 이미지가 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뭐죠?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님은 대충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 또 육체의 욕심, 이게 도대체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 또 어떤 상태를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제 개념이 모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을 조금 정확하게 새롭게 인식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직접 손수 빚어진 존재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그 흙이었던 존재가 뭐가 됐습니까? 산 영이 되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고 그분 안에서만 온전해지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던 인생 속에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결국 우리도 그때 아담 안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대표의 원리라고 그러죠. 죄를 지은 것으로 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태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3절만 보십시다. 3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 잘 보세요. 여기까지 끊읍시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인생에 떠났어요. 그 떠난 결과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전인적이고 총체적으로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몸뚱어리,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찾진 마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아말렉이라는 단어 앞에 죄인 아말렉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유달리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징이 있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에 가고자 할 때 그들을 최초로 대적하여 가로막고 섰던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총체적인 상황, 세력,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육체, 죄인, 그 상징적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죄인이라고 설명도 하고 육체 아말렉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라는 말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총체적 상황을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 이게 구약 전체의 사실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 하나를 하죠. 자, 요엘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본문 잘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물을 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만민이라고 나왔는데 후에 집에 가서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 만민이라는 단어 앞에 일하고 풋노트 그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모든 육체라는 설명으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민 빼고 모든 육체를 대입시켜서 이 본문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왜 내가 너 영을 주어 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의 매우 중요한 예언이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처럼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것도 옳은 관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은 언제나 창조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걸 세대별로 나누는 것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해석이에요. 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첫째 뭐 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세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기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스타일이 있습니다. 송태근이도 나름 꾀죄죄하지만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듯이 스타일이 있어요. 이 성령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매우 겸손하세요. 왜? 그분은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히 어떤 분은 또 성령님을 이 전기 볼트처럼 무슨 파워 정도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전류 같은 파워가 아니에요. 마치 태양을 설명하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본체가 있듯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도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걸 양태론자들이라고 그러죠. 양태론자들. 자, 어쨌든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주로 하시는 역할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열어서 말씀을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의 문제도 아니고 지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시골에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한 촌노일지라도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학위를 10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이거는 IQ, EQ, MQ 문제도 아닙니다. 연륜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여기 앉아있을 때 또 말씀을 열 때 제일 구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모든 잡념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오직 성경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자기 영혼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오십니다. 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오셔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중들이 흩어진 건 물론이고 동고동락했던 제자 공동체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워서 붙잡힐까 봐 어느 한 집에 은둔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 안으로 스르르 들어가시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뭘 내시며. 자, 부활절날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쉬는 두 장면이 있다. 첫 번째 장면이 아까 모두에서 소개한 대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됐어요.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산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재창조의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왜 일부러 성경 기자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절대 절망 속에 있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재창조의 작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시키거나 증진시켜서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같이 묶어 죽여서 새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뭘 받으라?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육신적인 신자가 있고 성령받은 신자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전부 교인이죠. 교회 나오면. 근데 교인과 신자의 굵은 기준이 뭐냐?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두 앞에 뒤에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될 것인데?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역할밖에 안 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뭘, 누구를 증언케 하십니까? 예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성품 자체가. 하시는 사역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본 스타일이 자기를 감출 줄 알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잘못 소개돼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 무서워. 누가 따라하네요, 어린애가. 막 목소리도 변하고 막 눈빛도 막 형광빛이 나고 막 그래, 이상하게. 그거는 자기 충만이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 약속되었는데 그렇게 오신 성령이 사도행전 1장 16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본문 잘 보세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놀랍게도 성령님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엇대로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따라. 이건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삶 자체가 걸어가신 길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 전부 그분의 생애에 중요한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성령님도 그러셨어요. 자, 성경을 이제 제가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스타일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17절 잘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이게 욕망이란 뜻입니다.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하죠? 자, 앞을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자, 그러면 안에는 내 내면의 세계는 두 영역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원래 주인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우리의 원래 주인이. 그런데 이제 내 인생 속에 새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이 둘은 타협이나 공존이 불가능해요. 결국 이것은 우리 내면에 뭘로 작용이 되냐면 심각한 전쟁과 갈등으로 작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면 됐어요. 그게 영광이었고 자랑이었어요. 남자들 세계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비군복 입혀놓고 대화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죠. 죄 짓는 거 경영대회 하는 것 같아. 누가 더 센 죄를 지었나?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옛날엔 그게 자랑이었고 그게 그렇게 살면 돼, 그냥. 아무 갈등 없이. 근데 어느 날 새 주인이 들어오셨어. 새 주인이. 이제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흥쾌하게 오케이 했는데 그때 또
내 안에 새로 주인이 너 그거 안 되잖아.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죠? 죄니라. 옛날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 자각이 들어왔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죠? 예, 이 우리 현주소예요. 내 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시작. 내 속사람으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우리가 이걸 봐요. 내 안에 두 상태를 두 스테이지가 있어요.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두 법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기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갈등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또 보십시다. 18절,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망, 육체의 욕구, 에피두미아. 이 말은 욕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적합한 번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육체의 욕망하면 제일 먼저 퍼뜩 첫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연상합니다. 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그것은 다음 주쯤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그럼 육체의 욕망이라고 했을 때 육체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성령님이 소개가 돼요.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의 욕망, 소욕은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쭉 나오다가 22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넘치는 욕구, 과도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욕구, 과도한 욕망.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에게는 과도한, 넘치는 욕구가 없을까? 있죠.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십시다.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대목에서 이런 설명을 써놨는데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뭐냐면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다. 다시요. 사람이 아주 망가진 사람 외에는 누가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긴 짓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뿐이지. 그런데 티모시 켈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다.
신자들이 여기에 훨씬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에 과도하게 욕망을 가지고 하려다가 이것이 과장이 되고 허수가 되고 허세가 되는 거예요. 이 패턴에 한국교회가 지나친 의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고 뛰어오고 달려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울을 들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죠. 왕이 되자마자 그가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의 명령은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는 일이었어요. 병사를 소집했고 나가서 싸웠고 이겼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과도한 좋은 일을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죽이라고 했던 짐승을 살찐 놈을 몇 마리 남겨두고 이거를 지적받으니까 뭐 하려고 남겨뒀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쓰려고 남겨뒀다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정해진 분량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지나친 의욕 속에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기고 발동, 그게 욕망인 줄 몰라요. 바울이 자기를 과거 모습과 비교해서 이렇게 소개했죠. 내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했으나 대적한 것뿐이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육체적 소욕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속아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교회를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을 과도하게 시도하다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도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뭘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이 분량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그걸 넘어서 하려는 것은 모두 육체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일일지라도 분량을 넘어가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그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분량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만 지배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의 끝에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만. 주님만 드러날 때 분량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열심히 맹목적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게 우상을 숨기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마저도 그 본질을 넘어서면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순종케 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 끝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장한 신부로서 우리는 그 신랑의 모습만 드러나면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마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서신체로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흉추가 안 돼서 전혀 아닌 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에 육체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삼가 성령께 성령의 소용만 따라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일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선교 일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